이거 번호 좀 들고 와달라고요. 아니 가스렌지에서 삶지 마시고 여기 앞에서 여 예? 아니 뭐 알고 있거든. 꼴값 좀 떨지 말아줘. 꼴값을 떨지 말라고요? 맛있다. 일단 대게가 살이 많다. 살이 많고 뚜껑을 따게 했을 때 안에 내용물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저 뭐야 대게가 좀 많이 안 짜다. 좀 안 짠 게 좀 나는 짠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대게가 많이 안 짜. 진짜 안 짠 것 같아. 아까 국물 후루룩 다 마시더라니까. 예. 근데 이영자 안경 벗었을 때 좀 많이 닮으셨네. 제가 말입니까? 예. 아니,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어머, 이용자가 똑같이 생겼다. 조정님 닮으시다, 조정님. 조정님. 아닙니다, 저. 잘생겼지 않습니까, 저? 조정님 닮으신 것 같은데? 그럼 어디 뭐, 사채 돈 빌려 쓰셨나요? 전화가 계속 오시네. 전 뭐, 그렇게 신용 나쁜 사람 아닌데. 네, 아니, 그 주문전화 아닙니까, 또? 예. 주문전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주문전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진 않습니까? 어, 맞네. 뭐 지금 뭐 예 전화 오 어, 주문전화 맞네. 어? 모르는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주문전화 맞는 것 같아. 예 주문은 요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그 문의 받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하고 저 밖에 뭐하고 있습니까? 그 대게 예 냄비 씻고 있습니까? 예 냄비 씻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냄비 씻고 준비해가지고 라면 좀 먹자. 라면 20개 일단 먹어볼게. 아 12개만 먹어. 12개 너 20개 너무 많다. 12개만 먹어볼게. 12개 라면 12개 큰 대접에다가 대게 다 넣어가지고 2개만 드세요. 내가 10개 먹을 테니까. 아 제가 2개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3개 먹고 싶었는데. 자, 우리 윤수님께서 저 친구분이십니까? 아, 예, 친구입니다, 저. 야, 너희들 여기서 뭐, 시발놈들 무슨 다 모임 아냐? 어? 다 모임 아냐? 어? 이거 뭐, 싸이월드냐,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이 다 친구세요? 저 백수입니다, 저, 제. 아, 다들 다 백수예요? 예, 예. 어, 그래도 팬가에 고맙습니다. 예. 친구들 다 안 모였죠? 다 안 모였을 겁니다. 그럼 덜 모임이네. 어. 다 뭐 객지에서 다 뭐 저기 뭐 삼류 인생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삼류 인생들 예. 뭐 삐끼 어? 예, 노래방 삐끼 대리운전 뭐, 대리운전 예. 뭐 어? 토사장 예 맞습니다. 아이고 갈 때까지가 그것도 호 제비 있습니까 친구 중에? 제비 아 예 제비처럼 행동하는 친구는 있습니다. 전은혁이라고 예. 전은혁이라고 예, 예. 어, 정신 차려라 이 미친 새끼야. 어? 제비 몰로 나가불라 이 미친 새끼야 좀. 아 근데 대게 사업 이거 고마워 때려치워보고 예. 저하고 방송으로 진출해도 이 뭐 대충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얘들아? 아닙니다 이제 너무 아, 말도 잘하시네 보니까 수줍음이 많아서 이제 할 말 다 해놓고 무슨 수줍음이야. 포항에서 장사나요? 예 포항에서 장사하고 있어. 포항에서 제가 쟤는 영덕, 아, 영덕이지 영덕 미친놈아. 어휴 씨 미쳤네 미쳤어. 예 영덕에서 무슨 지금 포항하고 비교를 하냐 미친놈아 도라이 같은 새끼야. 암농으로 주면 안 됩니다. 야 아프리카 TV상 어 스폰이 직접 와가지고 어 사용 설명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는 이 먹방 봤냐? 어 이희앙 가 방송에서도 대개 그 저거 스폰 왔더라. 어 전화 데이터하고 앉아있더라 미친놈들아. 어? 우리 스폰 우리 대표님 오시는데 어? 어디 어떻게 가시고 주댕이 다 터주시고 그런 거 싹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송이 어디 있냐? 이기강 대게 스폰 끊김. 포항 죽도시장보다 싼가요? 그 싼 거 드십시오 그러면은 싼 거
싼 거 드세요. 싼데 여기저기 그 둘러보시고 예? 싼 곳 있으면 싼 곳 찾아서 드세요. 아유. 어? 이 대게가 옛 예. 예. 아 국정원요? 아, 대게 120마리 주문 아 해달라고요. 나라님 드실 거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국정원에 저 방송 국정원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네. 아. 예. 아유, 예. 국정원이 예. 반갑습니다. 이거 회식 한번 제가 아니 닉네임이 국정원이 아니고 진짜 국정원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네. 국정원을 국정원을 일단 120마리 보내고 나머지 30마리 좀 보내달라는 아 예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예 제가 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슨 알람이야 이 미친놈아 자 라면 이제 끓여가지고 예 대게 라면이 또 된다네 대게 라면 한번 먹어보자 대게 라면 죄송합니다 폰 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땅 이름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대게 라면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니다 할렐루야 대게 라면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주기도문 교회 다닙니까? 저 예전에 다녔습니다. 예. 그 주기도문 외울 줄 알죠? 아, 전 다 까먹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 근데 그 마지막 문구는 기억납니다. 대게, 예. 대게 라면과, 예. 대게 라면과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아멘. 영혼이 믿어. 저희 어머니 라면 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가져왔습니다. 예. 아, 갖고 왔어요? 예. 올리세요, 그러면 뭐 합니까? 아, 근데. 예. 라면 12개, 아, 일단은 저 갖고 10개 더 들고 오시고. 예, 예. 냄비하고, 엄마, 저 좀 여보세요. 지민! 지민, 요 번호하고 냄비하고 좀 요 세팅 좀 해주세요. 가발 아닙니다. 누구 가발이라노? 예? 인물이 보고 가발이라고 하시는 예, 건가? 예. 어디 보고 가발이래. 일단은 라면 한 12개를 일단 2개만 드시고 제가 나머지 10개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도 상하나? 드셔보세요. 물이 가운데를 깐 거거든요. 예, 예. 8년 전에 사갖고 차 트렁크에 넣은 물인데. 물이 왜 이렇게 시큼시큼하지? 배부 소대장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뭐가 됩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배부 소대장님. 감사합니다. 대게 업체 1인자 대게 대통령 장현우가 운영하는 베스트 프레시에 아르헨티나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가 자주 와서 먹는다는 메시도 와서 먹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 참 좋아하는데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메시님 이거 보고 계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예,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해드려. 공짜로? 공짜는 안 됩니다. 아니 메시가 와도? 예. 아이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의 편애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저는 저도 돈 줘야 되나요? 좀 이따 아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갈 때까지 가보네. 아이고 어머니. 왜? 그 빨리 좀 저 준비 좀 해주세요. 가스 불 안 들어오면 새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 불을 끓이신 다음에 불이 약간 끓을 때 이제 아까 그 쪄놓은 게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디 저 소대는 되게 맛을 지금 있습니다 예 한 마리 있습니다 예? 한 마리 있습니다 아 그 대게 잠시만요 그 솥 안에 있는 대게 그 예, 라면은 넣어서 먹으려고 이제 저 난간한 곳인가요? 예, 뭐 그렇게 됐는데 나가 보니까 예, 뭐 그렇게 됐더라고 예.
깜짝 놀래가지고. 아.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 대게를 한 마리를 솥에 남겨놨는데 그거를 라면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문 닫고 방송하는 도중에 엄마가 뜯어 먹었나 봐. 아니 그런 문자니까. 아 그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좀 한 마리 찌고 있어가지고. 아 한 마리 찌고 있다고요? 예예. 예. 어 금방 찝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저 대처가 나갔기 때문에 5분만 있으면 옵니다. 요거 끓기 전에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밖에 계속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예 잠깐만 돌리면 된다며. 아 대게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라 했어. 사는 거를? 그래. 어? 그래. 대게 사는 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고? 아니 그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표님. 아닙니다 어차피 어차피 드시면 됩니다. 예. 아니 대게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게야. 대게야 왜 이러냐고! 아 이래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갖고 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 가엔 좀 잘라줘야 안 되겠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문 닫아주세요. 자 그럼 아니 대게를 열 마리를 쪘는데 아홉 마리를 갖고 와서 우리가 먹었어. 먹는데 밖에서 나는 이제 몰랐지 이게 그 대게가 이제 나중에 라면에 올라갈 줄 몰랐지. 모르고 엄마가 야 나는 한 마리 안 줘라. 어 저 아니 일단 아니 뭐 나중에 물어 하니까 저 소단이 한 마리 있는데 내모도 되나? 어 물어 물어 이랬더만 그거 이거 들어갈 줄 모르고 방송 사고 날 뻔했네. 대처를 했다. 일단은 저 뭐 냉 저 저 저 뭐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일단은 요 뭐야 한번 저 한 돌려서 한번 먹어보자. 방에 우리 형님들 예 한 500명 가까이 있는데 추천 제자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제자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 보니까 잠깐 그 나라 지키던 그 여자친구가 잠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예예 예.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 여군 예예 예. 예, 잠깐 팔강, 방에 예 팔강모 예 예 예. 들어온 것 같은데 다시 나간 것 같습니다. 팔강모 여친요? 예, 예. 팔강모 여친 없는데 뭐 이야기해 봅시다. 예전에 저번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저하고 술 먹다가 예. 그 부산에 여자친구라면서 데리고 오신 분 있잖아요. 여자친구 나가셨어요. 아, 나갔습니까? 예, 아, 예. 예. 그, 그냥 부산에서 제가 예전에 그 썸 타던 분인데, 아, 썸 타는 아, 친구인데,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예. 자, 방에, 자, 잠시만요. 예. 자, 저 마우스 좀 잠깐. 그래, 저 누구야? 저번에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예, 저 뭐야, 그 여자친구 뭐, 없죠. 아, 없어요. 아, 여자친구 나가셨으니까, 그, 자, 여, 어, 그, 썸 타던 여자였어요, 그분? 예, 예. 예, 우리 팔강모 사나이님 모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팔강모! 자, 팔강모 가시네님, 예, 나와주세요! 방에 계십니까? 접니다! 아니, 저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저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거는, 예, 뭐, 아닙니다. 팔강모 가시네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저 여자친구 아닙니까? 여자친구 아닙니다 저거는 또 뭐 아는 사람인데 네. 김해에서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영양가 없습니다 저 아 아니 근데 그거는 예 여자친구 좀 이따 뭐 또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 좀 예 닉네임이 어떻게 되는데 여자친구 닉네임이 연우 오빠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연우 오빠. 예, 예. 자 잠시만요 방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연우 오빠님 연우 오빠님 있으면 나와주세요. 아 나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일에만 사업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예. 또 이렇게 또 헤어지시고 예. 일에만 예, 전념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해, 뭐, 예, 저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뭐, 네. 예, 저번에 그, 선배. 어? 어. 일단, 대결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아마, 자. 일단, 라면 찍 끓입니까? 근데 불이. 근데 지금 끓고 있잖아. 그럼 요걸 이제 들어오니까 요걸 이제 쫙 라면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게부터 쫙 이렇게 해서 야 반신욕하네. 예? 어 반신욕이네.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 투하하겠습니다. 이거 똥 뺐습니까? 예, 아까 뺐습니다, 제가. 아, 여기다 스프를. 예, 일단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스프 먼저 넣어야지. 아, 라면도 오징어 짬뽕 라면 넣어야 돼. 라면은 어떤 라면을 먹어도 상관없죠? 예, 예, 뭐, 라면은 뭐, 짜장면만, 짜장볶이만 아니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프를 부숴가고 오우 건더기도 진짜 어디 뭐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겠다. 아 물론입니다. 예. 드셔서 드시면 가족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이거는 남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아하겠다. 누구나 다 먹어도 뭐 느끼하고 뭐 짜고 맵고 이렇지 않으니까 아, 예 아닙니다 예 대표님 문신 반팔 예 아님 예 아닙니다. 가스 가는 거야. 가스 가는 거야. 어, 냄비가 좀 두꺼워서 그래. 자, 우리 문신, 우리 대표님 문신 없다. 불최고입니다. 배고프다. 되게 드세요. 네, 이거 다 드시고, 대게 드심, 대게 이제 구매하시면, 다 이제 드신 다음에 남는 대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이제 밥, 대게 다리 드시고, 게장 드시고, 밥 비벼 드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얼큰한 걸로 드시면 됩니다. 대게 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지금은 빼는 건 아니고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건 홍게입니다. 대게가 아니라 홍게인데 여기 부분 여기를 잡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슬라이드 휴대폰 올리듯이 좀 눌러가지고 위로 튕기면 된다. 그러면 배에서 쭉 하고 나온다. 지금 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집에서 라면 드실 때 이렇게 드시나요? 네, 예, 저는 뭐 아침은 항상 제가 라면을 먹습니다. 왜냐면은 밥을 잘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면 드시는데 이제 뭐 라면 먹다가 한번 심심하다 그러면은 뭐 대게 한 마리 넣어가지고 그대로 아 심심할 때 대게를 넣어서 드신다. 예, 예. 심심할 때 예. 심심할 때 대게를 넣어서 드신다고요. 예예 예.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어, 예. 심심할 때 우리 방에 있는 형님들은 이거 한번 먹을까 막한데 심심할 때마다 라면에다 대게를 넣어서 너희들은 계란 넣어서 먹는다고? 예, 계란 넣어서 먹는데, 심심할 때마다 대게를 넣어서 먹는다고요? 예, 저는. 되게 뭐... 많이 처맞겠다, 진짜. 지배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지배님! 죄송한데, 그, 연장 좀 주세요, 연장. 앞접시하고 연장하고, 그, 나무 연장 주세요. 여포님 문신 보여주세요. 네 얼굴이 문신인데 뭘 계속 보여달라 하냐? 빠바마 이 미친년아. 뭐하고? 앞접시요. 아 옷도 없을 까시네. 아 따뜻하십니까? 네 따뜻하네요. 이 아이 방송할 때 입고 나가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미친놈이라 알겠죠. 예, 똥 뺏어 삶습니다. 예, 저, 삶을 때 똥 뺏어 삶아야지, 예, 냄새도 좀 덜 나고, 뭐, 냄새도 안 나지만은, 맛이 더 좋다. 똥을 빼고, 아까 입 터주는 거 봤지, 칼로? 한 번, 딸그락 소리 나고, 또 반대로 또 돌리니까 딸그락 소리가, 딱 세우면은, 대게에서, 이 바닷물하고, 이 대게가, 이 먹는 뭐, 미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불순물들이. 불순물. 시발 불순물들이 나온다. 아 맛있겠다. 개똥 얘 드셔도 됩니다 얘. 그 이렇게 라면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놔두고. 대표님 고개 밑으로 숙여보세요. 아, 숙이지 마십시오. 예. 예. 대게를 라면에 와 대박. 그래 뭐 저희들은 계란 넣고 먹는데 워낙 또 금수저다 보니까 예 심심하면 대게를 넣어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대표님은 예 대게를 안 먹고 그냥 이렇게만 먹습니다. 예 대게 사는 거를 반신욕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끓이고 라면만 먹고 이거는 그냥 그거라 보면 되지. 뭐랍니까 그 데코 데코레이션. 예. 데코레이션이라고. 예 더 익혔습니다. 피피 큐큐큐님. 이러면 이제 딱 이렇게 이따 드시면은 아마 그 바다 그 구수한 그 게장 그 향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고개 라면에 쫙 배어서 나옵니다. 아 게가 예예. 게가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게 육수에다 라면을 끓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예. 지금 아까 똥 그 엉덩이 뜯어가지고 그걸로 장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아 배태지를 갈랐으니까 거기서 이제 안에서 저 뭐야 육수 그 장하고 다 이게 이 물에 지금 다 퍼지붙네. 예예. 아이고 아, 그래서 이렇게 새어놨구나. 예, 예, 맞습니다. 흘러나오라고. 예. 아유, 이렇게 기쁜 듯이. 그, 대게는 이거 뭐 먹습니까?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그렇게 그거 다 익었는가요? 예, 예. 아까 우리 예? 25분 쪘는데. 아까는 25분 그러면... 쪘고, 이건 전자레인지 10몇초 돌렸는데, 이거 다 익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비주얼 좋네. 예, 괜찮습니다. 아, 여자 꼬실 때, 여자 꼬실 때 엄청 쉬우시겠다. 저는 태어나서 여자 꼬셔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작업이 들어오죠? 예? 다 작업이 들어오죠. 내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다 똑같은 거야. 응? 나도 여자를 꼬셔본 적이 없지. 여자들이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내가 안 만나줘서 그렇지. 네, 먹으면 되죠? 예, 예, 드시면 됩니다, 예. 아, 김밥 있으면 딱 치겠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그 게장의 그 향과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대게가 반신욕을 하고 있다. 어? 또 뭐 이런 식으로 반신욕을 하고 있어. 스프 맛? 스프 맛 당연히 나겠지. 나는데 이제
배를 땄으니까 이 대게에 배를 땄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세워놓은 이유가 이제 어?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다 내려오겠지. 괜찮으십니까? 담배를 많이 폈네. 얼큰합니다 진짜. 아, 이 향이 있네. 예. 대게 향이 있네. 예, 맞습니다. 뭐 비린내도 아니고 이거는 배 오리지널 배에서 나오는. 예, 예, 그런 구수한 그 장의 맛이 있습니다. 오, 맛있네. 좀 특이하네. 나 처음 먹어본다. 꽃게 넣은 거 먹어봤거든요. 예, 예. 꽃게 넣으니까 꽃게 진짜 꽃게 맛 나더라고. 예, 예. 대게 넣으니까 배, 이 대게 맛, 대게 맛 나네. 꽃게보다 예, 대게가 더 구수합니다. 야, 추천자 좀 눌러라. 네, 국물 평가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아, 제가 이제까지 젓가락을 거꾸로 들고. 아, 거꾸로 드셨네. 예. 네. 아, 형, 거까지 거꾸로 드면. 자, 별풍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데. 네, 별풍은 구매가 안 됩니다. 아, 국물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아, 이게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저 안에 저 막 두눈 떠다니는 게 내나 저 내 장, 예. 장이죠. 예, 예, 개 장이. 국물 안에 저 이때 뛰다는 게. 예, 예. 어. 어, 특이하네. 이걸 이렇게 안 넣고 다리 다 잘라가지고 넣고 몸통도 이렇게 잘라서 다 이렇게 넣었어도 먹으면 더. 예,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꼭 안 세워도, 그죠? 예, 예. 그걸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예.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명절 때 저 뭐야 대게 이제 선물 세트 또 많이 나가겠다 보니까 그죠? 근데 뭐 와갖고 먹는 사람들보다는 또 예 찾아주신다면 뭐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진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지 예.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 예예 저 싱싱한 거 싱싱한 걸로 귀하신 분 자리 접대 이렇게 대접하시면서도 이렇게 약간 좀 자신이 있고 그런 싱싱한 걸로 예 제가 그렇게 선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전화하셔가지고 아 여보세요 아 여 뭐 여포님 아프리카 방송 보고 전화했는데 어디에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나 신경 써갖고 포장 딱 해. 예 물론입니다 예. 정호근 장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물까지 떠드시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예. 저 대게 뭐 저 대게 저 아메리카노 이런 건 없는가요? 뭐 대게 아메리카노 뭐 예. 대게 빙수라든가. 대게 빙수 하나 만드세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 비린 거 어떻게 그 아메리카노 드십니까? 맞죠. 예.
대게는 쪄서 드셔야 됩니다. 쪄서. 예. 그리고 게장에 밥으로. 게장에 밥으로. 예.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요리가 딱 정해져 있네. 아, 배부른데 계속 먹고 싶네, 이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저 국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꼭 계란 풀어 놓은 것 같다. 배 안에서 뭐가 다 나와가지고 계란 풀어 놓은 것처럼 둥둥둥둥 떠다녀. 이게 배 안에서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조만해서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냥 봐봐라. 이 개 배를 따놨더니, 개 배 안에서, 막, 이게 삶으면서 이게 우라져 나가가지고, 계란 같이 막 떠다닌다. 예, 키토산 몸에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먹지. 이제 뭐, 명절이, 이제 명절도 다 하고, 이제 1월달 되면은, 이제 뭐, 1월달도 다 다가올 거고, 12월 이제 말일날 뭐 선물하는 또 자리가 있고 하면은, 또 대게 여기, 대게 후레쉬 또, 우리 형님들 방송 보시고, 주문하시면, 아까 전에 그, 박스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 싹 다 해가지고 해놓은 거 보셨죠? 예. 우리 형님들께서 만약에 뭐, 대게를 구매하셔가지고, 줄자로 쟀는데, 9.1cm가 안 되더라,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대표님한테 전화하세요. 예, 100% 환불 처리 다 해줍니다. 9.1cm가 넘지 않으면은 그건 대게가 아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으시니까. 그리고 다른 업자들은 대게를 예, 그럼 이 키로당 얼마 이렇게 봤는데 마리수로 판답니다. 왜 바구니 무게도 합산시키고 키로수에 그다음에 저울도 조작하고 그렇게 파는 불량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은 우리 대표님하고 대표님 협력도 같이 또 하시는 또 뭐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다 마리수로 우린 정직하게 팔자 그런 말들을 이제 장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예.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시켜서 드셔보십시오. 맛있다. 이 대게는 이거는 야는 어쩌나 불쌍해서 아이고 자식아 야 어째야 됩니까? 뭐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가위 없습니까? 가위? 아까는 이빨로 잘 떨어졌는데 갑자기 왜 가위를 찾으십니까? 아 이가 약해가지고. 아니 아까는 이빨로 잘 뜯으시니 왜 갑자기 가위를 찾으시나요? 예, 그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갑자기 땀이 나네요. 예. 땀이 납니다. 예. 나 이런데. 예, 좀 가격적인 부분 좀 설명 좀. 예, 뭐 설명하셔도 뭐. 예. 예,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대게 같은 경우는 박달대게 아닙니다. 대게 같은 경우는 9.1cm 고 머리와 이 엉덩이까지의 그 개 딱지 부분이 9.1cm 이상부터가 대게라고 제품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9.1cm,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9.1cm, 뭐 9.2cm, 뭐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개가 큽니다. 크고, 그래서 무조건 9.23cm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리수로 판매를 하는데. 아이고, 팔각목 아시네님께서. 예. 저 누구시죠? 그, 김해 사는 저것도 무직인데 저 왜 저런지. 아, 저 무직이에요? 예, 무직입니다. 어머니 또 폰으로 또 충전했는 모양이네. 몰래 충전하고. 자, 우리 팔감옥 가시는 님 300개. 아이고, 4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수로 해가지고. 500개!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꺼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 10마리! 10마리에 저희는 마리수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0마리에 해서 저희는 단돈 10만원입니다. 10만원.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예. 어떻게 가격이 뭐 비슷비슷합니까?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보다 싸다고는 제가 뭐 장담하진 못합니다. 못하지만. 예. 대신에 그만큼 제 그 상호 명과 같이 베스트 후레쉬. 가장 신선한, 최고의 신선한. 네, 신선함을 예. 보장한다. 보장한다, 예, 맞습니다. 보장한다. 10마리면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형님들, 요즘에는 뭐, 한우, 예전에는 한우 이런 것도 많이, 뭐, 1등급, 뭐, A1 플러스, 뭐, 이래가지고,
뭐 플러스 이렇게 좀 많이 선물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예.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를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둥갑에고 또 파는 또 분들도 아, 계시더라고. 예. 선물하는 거를. 그런데 대개 이거는 뭐 영덕에서 뭐 직접 어, 앞에 바다에 가갖고 배에서 작업해갖고 오는 거를 우리 대표님이 그거를 또 어, 사갖고 오죠. 계약을 하셔가지고 예, 바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철이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업체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르게도 또 팔겠지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스포를 또 해주신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많이 우리 형님들 많이 시켜주셔야 예. 많이 시켜주십시오. 형님들 선물하실 때 뭐 소고기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예. 우리 대게도 있으니까 형님들 많이 좀 예. 자 반마리 시키신다 하시는데 자 반마리 시키시면은 가고 형님 예 반마리 시키시면 통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통에 반마리면 요만큼 들어가는 건데 이 남은 요 공간은 만약에 그 선물 받으신 분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만큼 비어 있으면 대게가 놀고 있겠죠 형님. 딱 정리해서 넣었는데 요만큼 공간이 있으면 저것끼리 배송 도중에 막 놀고 막 다리 다 두드러 부서져 있고 이렇게 했죠. 예 괜히 선물을 하셔다 요거도 드시지 마시고 형님 예 반마리 때 택배사는 어디? 예 그 택 저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금요일날 주문하면 토요일날 도착합니다. 대신에 저희 계약한 택배 회사가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일요일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빼고 나게 되면 생물 택배는 24시간 내에 이제 구매를 하시고 입금을 하신 뒤에 24시간 내에 저기 집에 있는 식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식탁으로 KG 로지스 택배입니다. 아 다른 경쟁 업체보다 내세울 만한 뭐 그 강점이 있습니까? 예 다른 예. 뭐 다른 업체 이 경쟁 업체들보다는 우리 베스트 후레쉬가 그래도 이런 걸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 예, 뭐 다른 업체보다 뭐 내세울 점이라고 하면 네. 뭐 다들 그렇습니다. 뭐 물 제품이 좋다, 가격이 싸다, 뭐 많이 준다, 뭐 다 잘 해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상호에서부터 그냥 거기서부터 다른 경쟁 업체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베스트 후레쉬. 최강의 신선함. 후레쉬. 예. 최강의 신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신선하게 이렇게 고객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은 뭐, 저 대기 자체가 이제 영덕에서 어, 특산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부심을 또 걸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또 뭐, 이름 석자. 여기 뭐, 그냥 일반 대기 장사하시는 분들, 어?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달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다. 여기 또 이렇게 요 문구에 보면은 또 여기 장연우라고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장사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누구를 속이질 않겠다 그런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냥 장사하는 것 같으면은 소비자들 속이고 예. 뭐 대게 넣어줄 때 위에는 위에는 막 대가리 조선 반만한 거 막 빵빵빵 세 개 넣고 밑에는 이만한 뭐 대가리 요만한 거 조만한 거 섞어서 팔면 돼. 예 맞습니다. 맞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시청하신 형님들이 뭐 주문하고 하시면은 예 정확하게 9.1cm 이상의 무조건 이상 대게로 정확하게 인사되는 대게로 예. 이렇게 또 예, 해주시면은 예.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급하게 대게가 필요하신데 대게를 드셔야 된다 그러면 버스 택 말씀하세요. 아, 제 방에 일을 형님들이 저렇습니다. 아, 뜨겁네요. 예, 많이 뜨겁죠. 예. 그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급하게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이고 괜찮습니다. 택배가 안 되는 대신에 그 요즘은 이제 버스 택배가 됩니다. 아이고 우리 꽃사슘 저 친구분 아니십니까? 그 한 살 밑에 백조 여자입니다. 예. 아 백조예요? 예예. 한 살 밑인가요? 한 살 밑입니다.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고. 아, 근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 꺼지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버스에 화물 넣는 칸에 이제 대게를 같이 택배로 해가지고 전 지역까지 다 이제 배송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는 좀 약간 그 구매자분들께서 부담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주고. 예. 빨리 먹으려면 버스로 이제 보내고. 예, 예. 급하시게 드신다.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머지는 택배는 4시 이전까지 주문을 받는 받네 그죠? 4시까지 예, 4시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4시 넘어서는 다음 날로 이제 또 주문이 이제 딜레이 되는 거지. 예, 신선하게 가기 위해서. 신선하게 가기 위해서. 참 마인드 자체가 이 뭐 사업에 사업적이 대개 사업하고 있지만 대개 사업에 뭐 어 그 뭐라 해야 되나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마인드 예예 마인드 예. 아 마인드에 대해서 참 저는 어떤 이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한데 뭐 어떤 마인드로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세상 경험도 많지 않은데 일단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제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은 제 죄송합니다. 당뇨가 있어가지고 입이 계속 마릅니다. 계속 탑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가슴속으로 담고 있는 그 철학적 마인드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이 저로서 돈을 찾아간다면 그 상중하 중에 하라고 생각합니다. 하급 기업가, 사업가밖에 창업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간다. 돈을 쫓아가는 장사하는 사업가면 예. 그게 아니고 뭐 제 가게, 제 명예 뭐 제 뭐 권 뭐 권력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쫓아가다 보면 그거는 상중하에서는 중이라고 중급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 창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예 그렇죠. 사람 제일 중요한 거지. 예 사람 상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진짜 장사하다 보면은 진짜 하다 못해 배달 도중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 떨어졌다. 예. 예?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그래도 베스트 브레시 사장님 얼굴만 보고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런. 이런 거 보고, 새끼 왜 이런 거 부러진 걸 치부냈어? 예. 안 되겠어. 하면서 예. 전화하는 새끼들도 있어.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 봐가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예. 하여튼 사람을 참 맞습니다. 사람을 잘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럼 마인드를 좀 가진 것 같아요. 말투라든지 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냥 뭐, 내보다 못생긴 사람. 내보다 못생겼는데, 그런 사업가 마인드는 또 있는 것 같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업을 시작했고, 네.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으로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계속 대기업을 이제 하실 거네. 예, 이제 저는 뭐, 이제, 홈페이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영덕 특산물을 주로. 대게도 대게지만은 또 뭐가 또 이렇게 맛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확실히 지금은 예, 대게철이니까 대게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네. 여름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또 그 달달한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 예. 영덕에도 대게 그 복숭아가 유명한 모양이죠? 예, 복숭아가 특산물로 복숭아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하면 청도 아닙니까? 청도 복숭아. 아니면 영덕은 아예 그걸 청도도 물론 복숭아가 있습니다. 근데 영덕도 복숭아에 대해서 특산물로 아예 군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맛이 달고 당도가 또 높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청도하고 대게하고 또 복숭아하고 대게. 아 복숭아하고 대게하고 복숭아하고 대게하고 또 그리고 가을철에는 이제 방건조 오징어. 방건조 오징어 피대기 일명 피대기라고. 아 피대기도 그러면 그 특산물로 지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영덕이 이제 동해안 따라서 항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오징어 또 많이 이제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풍에 이제 바다 바람에 잘 말려가지고 이제 방건조 오징어로. 방건조 오징어로.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품목을 예, 특산물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저 송이버섯도 하고 있고, 근데 워낙 이제 그게 귀하고 예, 진짜 맞습니다. 재배 과정도 힘들고 예. 진짜 뭐 그 재배를 해놓고 하면은 중간에 그걸 훔쳐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싹 따고 간대. 그 금액이 엄청 비싼 건데 일일이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맨날 24시간 거기서 지켜볼 수 없잖아. 그럼 쎄빠지게 해놓으면은 뭐 산에 오른 사람들이 다 따가고 라니까 엄청 귀하단다. 그래서 귀해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런데 그 송이버섯하고 예 황금 영덕 황금 송이버섯 황금 송이 금발라도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정말로 담백하고 그 드셔보시면 아마 금 씹는 느낌 나시죠? 아 금을 그 정도로 아, 고귀한 아 금을 씹어보셨는 모양이네요. 예? 금을 씹어보셨는 모양이네요. 네, 금을 몇 번 씹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 금, 아, 금, 그 금 황금송이 예 영덕 황금 영덕에서 황금송이라 부르네. 예, 예. 황금송이 또 또 뭐 저 뭐야 돌문어 돌문어도 있습니다. 예. 돌문어 센 겁니까? 아닙니다. 돌문어를 잡아서 이제 그 포장을 진공 포장을 해서 냉동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바로 해동만 시키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어떻게? 그 냉동으로 진공 포장된 돌문어를 갖다가 끓는 거를 예, 그 물에다가 이제 약간 해동 데치기만 예. 하면은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뭐 돌문어로 뭘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문어 숙회. 아, 숙회. 예, 문어 찜. 돌이 만담하지 말고 글 좀 읽어서 아방은 내 여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돌문어 돌깡패가 돌깡패가 센가요? 돌문어가 센가요? 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추천사 좀 누르자. 추천 절차. 아, 열받네. 잠깐만 해줘봐. 그러면은, 자, 요 대게를, 대게 회를 보여줄게. 형이 센 거를 먹는, 먹는 걸 보여줄게. 잠깐만 해줘봐. 대거 센 거 먹어도 됩니까? 센 거, 예, 뭐. 센 거 회로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들.